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보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라. 근데 마지막 때는 안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모인다는 것은 스스로 나를 분리시킨다. 분리시킨다. 어디서? 예배에서. 그럼 예배를 누구 중심으로 예배하느냐? 구원의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데 주님과 분리되면 내가 어떤 신세가 되겠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공부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사모되고 내가 뭐 교회가 살 것이 없나 생각이 되고 이게 다 뭐냐?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안 모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회중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기 위해 모이고 구원 받은 자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들은 날마다 모이면서 주의 만찬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면서 항상 주님이 나 위에서 살찍고 피흘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모여서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의 삶이 뭘까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모이는 목적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기다림에 대한 사모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들었어요. 지금은 뭐 누가 교회 간다고 길바닥에서 삿대질하고 누가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에는 종교는 누구나 다 자유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서는 이제 이런 것들도 허락되지 않는 날이 온다. 않는 날이 온다. 그럼 우리가 그런 날이 오는 것은 자꾸 법이 바뀌어가잖아요. 법이. 세상 법이 바뀌어가는데 잘 한번 보세요.
가이다 한 가지 법을 만들면 몇 가지의 그 불상사를 냅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간통죄에 대해서 아 죄가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조인들이 만들지 입법하는 사람들이 만들지를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남의 남자와 여러분 간음하는 것을 이걸 죄가 아니니까 박수 쳐줘야 돼. 아, 내 안에 실력 있네. 나 말고 다른 남자들을 많이 만나네. 야, 실력 있는 여자야. 그러고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남의 여자하고 못된 짓으면 아, 우리 남편 실력 있네. 예, 그러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혼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가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렇게 편안할 때도 못 모이면 그때는 이제 끝판왕이지 끝나지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마음을 팍 쏟는 사람들은 절대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영적 생활의 영역을 저축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키는 일을 저축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막 깊이 깊이 쌓아놓고 어떤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리 그날 때처럼 그렇게 죽음이 당장 오는 그날에도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확실한 사건인데 끊어지면 지옥 가고 붙어있으면 천국 가고 끊어지면 죽고 붙어있으면 생명 되신 예수로 사는 것이니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 어떤 예배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이하게 보여요. 어떻게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 저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가.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분에 따라서 모이고 안 모이고가 없고 감정에 따라서 안 모이고 모이고가 없고 우리는 항상 내가 정한 교회에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 때부터 내려오는 것 아니오? 근데 뭐 그냥 예배에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 뭐 그냥 뭐 사정에 바빠서 못 드리고 기분 나빠서 못 드리고 속상해서 못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어떤 주소냐 그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아 바빠서 요새 세상에 제일 바쁜 것이 예배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 예배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요. 생명 얻은 자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인데 그 당연한 일이 왜 바쁜 것 때문에 안 될까? 그게 뭔가? 여기 여러분 3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여기 1000명도 넘지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안 드리느냐? 안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금회차에 안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왜 안 드리냐? 안 드리느냐? 안 드려도 되는 줄 안다니까. 근데 안 드려도 되는 줄 아는 당신의 상식과 당신의 지식이 당신의 영혼을 망친다면 그때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각오와 결심이 안 생기나 봐. 새로운 변화에 어떤 내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참다 그잖아요. 참다 해요 진짜. 우리 백미연 권사님의
우리 연희동에서 개척할 때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직후 예배할 것입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차 뒤에 사람이 구별이 누군가 구별이 안 돼서 만원경을 쓰고 봐야 저 뒷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2005년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인가 백미연 집사님이 만원경을 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만원경이냐고 물었더니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 교회를 지면 만원경으로 보려고 사놨다는 것입니다 그 만원경이 지금 내 방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윤석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윤석전 목사 입으로 나온 목소리는 윤석전이 소리인데 그 말을 하신 분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오 어?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예. 우리 교회 10대 뉴스가 있잖아요 10대 뉴스 중에서 무슨 뉴스냐 이게 다 담임 목사가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는 그 예언은 얘기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벌써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나도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 보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어느 날인가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도 한이 없겠다 그게 왜냐 내가 주님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같이 까다롭고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융통성하고 나같이 대책 없는 사람 응? 근데 한 가지 대책이 뭐냐 우리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늘어지고 기도로 붙잡고 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붙잡고 늘어지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이루어 갔으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게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많이 보면서도 교회 나간 사람들 좀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성령의 소리를 나로 이루어야 되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천국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예. 어느 날 어떤 예배에 나에게 어떠한 성령의 소리가 들릴지 모르는데 내가 예배 참석을 않는다 모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지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말 왜 하느냐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목소리에 갈급해야 되고 주님의 목소리가 사무되어야 되고 주님의 목소리가 내 생애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회중이 모이는 것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나 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도 여러분 지체로서 모인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한 지체가 되어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내 영혼이 살고 있다고는 그래서 오늘 그의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내 영이 생명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안 모이는 자에게
이런 특수적 은혜가 있으며 이런 축복이 있으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나는 잘 그런 걸 몰랐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지구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대요. 나는 다 기억해서 잊어버렸어요. 나는 주님의 저를 데리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살아있는 이적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스스로 가는 일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쓰시고 계시다. 예, 그저인가 어젠가 나 군대 생활했던 동기가 전화가 왔다고 연락이 와서 이름 딱 보니까 금세 아 얼굴도 나타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해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임 목사님. 윤 목사님의 텔레비에 안 나와서 혹시 어디 아픈가? 천국 갔나? 걱정스러워서 전화 한번 교회로 해봤대요.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는 이요. 참 신기하지?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건강하네. 건강해져서 고마워. 그랬더니 그렇지. 우리 나이 먹으면 건강한 것이 참 고마운 일이지. 그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러길래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어디 아픈 데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 그런 거 있어. 그게 뭐냐? 뭐 늙으면 병, 늙음이 병인 것 같아요. 예. 엊그제 군대 생활할 때 기마전 같이 오고 뛰엄박질 같이 오고 얘 머리주머니 차고서 뛰엄박 그냥 구보 같이 오고 마라톤 같이 오고 그랬던 그 아주 쌩쌩한 젊은 친구가 그런 말을 해가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아무개가 소식이 없는데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글쎄 내게 전화번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전화 한번 했더니 전화를 계속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나 이 말을 왜 하느냐. 인생은 어느 땐가 가다 보면 예 하나씩 둘씩 사라져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세월 속에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니 기회에 있을 때 내 영혼의 몫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우리 강창수 집사 보냈어요. 창수야, 너는 하늘에 가면 상이 크겠다. 아, 제가 뭐 상이 커요. 이제 목사님 옆에서 돌봐주고 이렇게 일시켜주고 앉혀주고 다 이렇게 얼마나 하늘의 상이 크겠네요. 죽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예수님께서 상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네 상이 얼마나 크겠느냐. 참 부럽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은혜 받는 게 더 크지요. 당연히 이건 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다 뭐냐? 마음이 하나 되니까 그런 일도 하는 거 아니오. 내가 충성도 교회와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될 때 충성하는 것이지 분리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에 주님 앞에 변덕 떨지 않는 사람,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복이오. 변덕 떨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지만 개척에서 오늘까지 단 한 번이라도 예 변덕 떠는 모습 봤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변덕도는 거 봤어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일에 변덕도는 거 봤어요. 아니면 못해먹었다고 변덕도는 거 봤어요. 나는 주님 앞에 변덕될 이유가 없고 떨만한 변덕도 없어요. 왜? 변덕도는 것도 염치가 좋아야 변덕도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변덕도로. 나로 왜 죽어서 나를 죄와 탐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무슨 염치로 변덕도를 걸나 보세요. 여러분은 평생에 변덕이 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찢어지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면 나 죽는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배신자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요. 우리는요 평생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중심으로 항상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즐거움으로 여겨야 되지. 보세요. 교회 모임처럼. 예, 우리 교회 모였어요. 공중에서 주님 오실 때 모이는 자는 같이 모일 것이요. 같이 모인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모여 살 것 아닙니까? 이게 모인 자리 이탈자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뭇가지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어야 산 것이지, 그가 찢어지면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이다 소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응? 가지가 잘라지면 결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뭐하다 불사르고 말아버린다는 것, 지옥불에 던지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죽어도 모이는데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살고 싶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속에 뭐 있어? 먹을 것만 찾잖아요. 배가 고픈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먹을 걸 찾아요. 예, 어제도 우리 유관순 연수원한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닭강정을 사서 한 통에 세 사람씩 시큰 먹어라잉. 네. 그리고 먹고서 바로 연수배나 점심처럼 먹고, 예. 네. 저녁에는 또 아주 좋은 쌀로 신떡을 쫙 빼서 아주 신떡을 딱 잡으면 아이 뜨거울 만큼 따끈따끈한 신떡으로 쫙 빼도. 그래도 흰떡을 어떤 사람은 두 개 반 먹고, 이 길이 두 개 반 먹고, 어떤 사람은 두 개 먹고, 어떤 사람은 하나 달라고 우리에게 준다고 하나 더 가져가고. 왜냐? 먹는데 모이는 거 보니까 줄 딱 서서 하나도 빠짐없이 딱 먹으려고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마시오. 네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이야.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 곧 생명이야.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살기 위하여.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부생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와 일치감이 없는 사람이 무드로 모이겠어요? 뭐들어 모이겠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주일날 왜 모이고 3일날은 왜 안 나오고 금요일은 왜 안 나오냐? 그냥 종교심 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뭐 3일 예배는 나갈 필요가 없고 뭐 금요일에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 종교심으로 뭐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됐지. 성경에 없는 일을 자기는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초대교회도 모였고, 예,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살게 되었고, 성경은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지. 안 모이는 사람과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응? 안타깝게 그지없잖아요. 응?
딱딱하게 그지우고. 이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하잖아요. 선과 악은 절대로, 여러분, 선과 악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 하나 못 되죠. 그럼 선과 악이 하나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의와 불의는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예,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자리를 피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죄가 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게 죄예요. 이게 불순종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었다. 이게 죄라고 말이에요. 죄. 근데 이런 죄를 짓고서도 내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주일날만 가서 뭐 내게 해당되는 예배 드리면 끝이 아니야? 그건 됐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에 기준을 세워놓고 내 맘대로 한다. 그건 네가 신이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응? 하나님이 아쉬워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멸망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구원했다면 이젠 아쉬워서 살려고 예수께 붙어야 되지 않냐. 근데 어떻게 불의한 자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응?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자가 여러분 더러운 자와 하나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자가 어떻게 더러운 자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죄인데, 죄. 응?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예배를 받던, 성령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드린다든지. 어? 예, 저 집사 때 가끔 이제, 예. 목사님이, 야, 윤 집사, 예. 꼭 신방 갈 집이 있는데, 같이 한번 신방 가자. 아니, 목사님, 제가 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 내가 하는 말에 조금씩 윤 집사가 좀 말 좀 보태야. 그러면 아마 좋은 신방이 될 거야. 네. 가서 얘기합니다. 신방 온 것을 굉장히 언짢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깊은 생각에서 가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내 믿음 내가 알아서 지켜요. 뭐 신앙생활을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종교는 자유인데. 이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내가 신이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야. 얼마나 촌스러운 짓이냐 이 말이야. 어?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옆에서 그럽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주일날은 뭐더러 교회를 오느냐고 물어봅니다. 아, 그거야.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뭐 때문에 가야 합니까? 그래서 주일은 지켜야 마음이 편치. 완전히 종교인이요. 완전히 종교인.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말씀 듣고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신앙 양심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이요.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어쩌서 이렇게 얼음 듬는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은 그래요. 저보고 예, 제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장님께서 아, 이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만 나온대요. 무슨 시험이 들었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 아, 성경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창고가 넘치는 복을 주고 아주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10년이 넘도록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는데 나는 계속 전세방에 살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년 세월 동안 보니까 집도 사고 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우냐? 믿어도 소용없는 거 내가 믿으러 교회 가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보고 가세요. 그래서 아, 교장님께서 가셔야지 내가 가서 무슨 집사가 무슨 신방을 합니까? 교장님이 가시겠더니 아, 군들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됐대요? 물었더니 근 60대가 다 됐대. 근데 왜 나보고 가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무리 가도 설득이 안 된대요. 예, 제가 갔더니 맞습니다. 그냥 전세방에서 살더라고요. 그냥 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티가 그냥 나요. 그래가면 더 가니까 문도 안 열어주려고 그래요. 대꾸도 안 해요. 교회에서 신방 왔다니까 아, 우리 집에 신방 올 필요 없대요. 아직 마음 먹었대요 이제. 아직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대요. 어떻게 작정을 해? 이렇게 작정을 해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순간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조장도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구역장도 있고 갑니다. 근데 교구장 지켜놓고 내가 설교한다는 것이 그래도 저보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예수 왜 믿느냐? 목적이 뭐냐? 아니, 11주 들여서 창고가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11주 드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죄 아래서 반드시 지옥 갈 텐데 예수님이 대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내가 영생과 그 엄청난 천국을 내 것으로 주었다면 그저 집 한 칸 사는 거고 비교할 때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예.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고 안 내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 거니까. 열 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 내라는 것은 하나가 되고 지금 성도님 말씀 듣고 교회 경영하고 교회 운영하고 교육자들 생활비 주고 그래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보살펴는 데 쓰라고 11조 내는 것입니다. 원래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도 창고가 넘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펄펄 끓는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도 가슴에 넘쳐나는 부유가 없습니까? 라고 계속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눈물을 주르륵 흐르더니 나는 거기까지는 몰랐죠.
거기까지는 못할게. 교회가 팍나 물질의 복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거기까지는 몰랐대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 세상에서 120년 사는 보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20년 사는데 만약에 재벌들에게 1조 원 내면 12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거의 1조 원 다 내고 120년 살 것입니다. 120년 뒤에는 뭐 있어? 죽음밖에 더 있어? 예. 근데 영생한다니.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냐? 영생한데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세방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세방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일. 이걸 가지고도 부유를 못 느끼면 당신은 도대체 뭘 가져야 부유를 느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더 크게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삐쩍 말른 육체 기력 없어서 예 그냥 부들고 댕겨야 되는 사람. 그러면 세월이 가면 예 보세요. 내가 막 청년처럼 된다. 이건 보장도 없고 설령 그런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보고 선택하라면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 고통스러운 날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어제 같은 날이 오늘 내게 오기를 원치 않고 있다. 예, 오늘 아침 같은 시간이 오늘 이 시간도 또다시 후에 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든 나는 곧장 가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세상은 가는 것만 있지 오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가는 것만 있지 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 빼기 없어 후퇴가 없다니까 전진밖에. 그 앞으로 소망이 뭐예요? 천국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의 모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지금 모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모임이 없는 자가 미래에 신령한 모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모이는 곳에 신령과 진정의 가치를 가진 예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힘으로 찬양도 오고 감사도 오고 예물도 드리고 충성도 오고 전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악한 마귀 사탄의 귀신 역사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그 힘으로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 됩니까? 안 모이는 것은 보세요. 그 전에 말씀드렸더니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하는 일이 뭐냐?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분리시키는 일. 그러면 안 모이는 것은 분리요. 오늘 내가 3일 예배와 분리됐다. 누가 분리시켰느냐?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왔다. 그것 때문 일을 만들어서 마귀는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주님과 나와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요일에 3일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망수다대 귀신 역사는 이 분리시키는 자라니까. 분리시키는 자. 응?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자,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 그럼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과 일치될 수 있느냐? 없어. 그럼 반드시 더러운 것은 귀신은 귀신을 향해서 주님이 더럽다고 말한 것은 여러분 귀신 역사가 세상에서는 뭐 육신의 즐거움도 육신의 향락도 육신의 쾌락도 육신의 요구도 다 그 안에도 얼마든지 예 마귀사단 귀신사단 귀신 역사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다니요. 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유대 광야에 모든 돌덩어리가 광야에 다 광야에 꽉 찼는데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40일 줄였으니까 먹어봐라 그랬어요. 예,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부자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천하 영광도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네게 주니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하 영광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천하 영광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욕심과 죄악, 마귀사단 귀신 역사라고 하는 함정이 있고 결국은 그 뒤에 다시 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천하 영광도 정욕을 위해 누리는 것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 쓰려고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귀신 역사는 주님이 더럽다고 말하고 귀신이 얼마나 더럽소 여러분. 그 귀신 쫓을 때 나갈 때 보면 냄새를 그 노랑 냄새 뭐라고 얘기를 할까 막 상상할 수 없는 그 냄새를 풍기고 입 못 대는 영 육으로 볼 때도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데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악한 놈이며 얼마나 부자한 놈이며 얼마나 더러운 놈이냐 말이야. 내어 쫓아라 그만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 응? 귀신 들린 자는요 죄악 속에 함께 있기 원하지 절대 거룩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과 귀신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분리되어서 그런 사람이면 돌아서고 돌아가고 떠나가고 도망가고 항상 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예배생활 보면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예배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예배도 새벽기도도 3일예배도 구매차례도 주일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 자랑처럼 옵니다. 그럼 이 사람 자기 의의를 위해 다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진짜로 주님과 하나 되어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살고 싶어서 예배 참석하느냐.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난 주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내가 말씀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이런 죽게 된 자가 살려고 예배하고 죽게 된 자가 살았으니까 예배하는데 너무 겸손한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느냐 그 말이야. 응? 무슨 나타낼 것이가 되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모태 신앙이든 신앙생활을 오래였던 아니면 뭐 어떻게 어떤 충성을 했던 어떤 헌금을 했던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 하는 순간에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뭐 토록만큼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남 잘못만 보지요. 응? 잘못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남 잘못만 보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다 목사님 걸고 넘어지잖아요. 목사님이 뭐 그랬지 않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지 않냐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고, 다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그래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아요. 왜 변명하지 않느냐? 사실이 아닌데 뭐더러 변명합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한 가지 변명을 하다가 두 가지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보고 아주 뭐 세상에 온갖 쌍소리를 다 해가 뭐 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욕하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죠. 얼마나 저 사람이 악하면 저런 욕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악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입에 폭음을 물고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지. 나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저렇게 악했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같았으면 나도 저 사람 입장이면 반드시 저렇게 욕했을 거야. 참, 내가 욕 먹는 입장이 되고 욕하는 입장이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아멘이시고. 너무 감사하다. 쉽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예, 벌써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은요, 목회자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사실을, 사실인데도 사실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예,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요, 저 사람 어쩌서 사실적 복음을 잘못 알고 저러나. 참, 정말로 참 신기한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은 딱하고 안쓰럽고 불쌍하잖아. 무슨 시험들 가치가 있으며, 싸울 가치가 있으며, 대들 가치가 있으며, 따질 가치가 있는가 봐라, 그 말이오. 응?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아직도 내가 잘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진짜 손해보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손해보는 사람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예. 옛날에 이제 우리가 연희동, 망문동, 노량진 오면서 기관장을 임명을 하면, 예, 구역장 임명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임명하는 그 주간에, 예, 나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나 몇 기관 기관장으로 임명해 주셨는데요. 내 기관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로 난 못해봐요. 목사님, 그러니 그 사람을 다른 기관으로 옮겨주든지 다른 사람 시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 사람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내 속으로 어쩌다가 기관에서 구역에서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두 번째로, 그런 사람 해보라고 시켰더니 못 해본다니. 여러분, 악한 사람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은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상대하는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뒤에서 헐뜯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려보세요. 그려봐야 당신 속에서는 죄만 생산돼서 하나 되어 모이라는 곳에 모이는 자를 피하는 자가 누구냐?
남 흉보는 사람, 남 말하는 사람, 응? 예,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리시키고 이게 다 바퀴스타단 귀신 역사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어떻게 들림받으며 어떻게 천국을 유업받겠나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야. 우리가 잘 보라니까 세상에 사는 대로 요새 교회들이 다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죠. 이 사람들은 성경은 읽어놓고 예 성경 따로 나 따로요. 여러분 성경 속에 풍덩 빠져 살라 이 말이야.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요 성품이요 특성이요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합하면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불러서 천국 가면 여러분 내일 울으실 분들 더러 있겠죠? 많이 울으실 분들 더러 있겠죠? 예. 네.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어느 날인가 그런 날이 누구든지 안 온다고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울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시골에는 형제간들이 많이 살잖아요. 참 부모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 농번기 되면 일도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농한기가 돼서 겨울이 되면 그냥 그 토박하고 노름에서 그냥 집안을 쑥대만 맴돌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자식 때문에 속썩고 부모가 죽으면 그때 그 사람이 제일 효자 같아. 어머니! 조금만 더 사시지. 더 속썩이려고. 조금만 더 하시라. 우리 어머니! 세상 뜨셨네. 동네가 들떠져 막. 아주 상치를 마지막까지 막 생 난리를 울어붙입니다. 그래서 상가집에 가보면 제일 많이 울고 난리내는 사람이 그님이 제일 부러운 놈이에요. 세상 뜨고 나니까 아쉽잖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죽을 때 아쉬운 자가 아니라 내 목숨 끝날 때 주님 뵙는 영광이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열심히 모이는 것이 첫 번째 기준 아니에요. 살아온 연세가 여기요. 지금 모이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말하느냐? 3월 12일까지가 우리는 다 모여야 된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때까지 계속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여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죽어도 후회 없게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분리시키는 건 마귀 역사. 예.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밤낮 그 사람들 와서 기도해요. 예. 제가 내 방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참 그들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감사해요. 아, 저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유지된다. 이 하나하나를 미혹시켜 타락시키는 음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그들의 기도 때문에 담임 목사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고 그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 안전질서가 유지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시종일관 기도시켜야 된다. 근데 기도시키는 것보다 못하게 방해하는 녀석이 100배나 크게 역사하니까 이건 시키는 자보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사고를 버리고 천하 없어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 불참하는 거 봤습니까? 없지요. 예. 우리가 37주년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나는 외정 36년 압박 속에서 태어났다. 외정시대. 참 내가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요. 예. 그러니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 향하여 이풍남 보세요. 이런 찬양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고 나이가 많은 내가 부르는 거는 엄청난 감동이 달라요. 고요한 바다 내가 모이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고 뜨거운 회개가 있을 때 드디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모이고 싶게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분리되는 예배 불참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에클레시아
주를 중심으로 모여 회중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내가 말씀 듣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으로 끌려나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머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못하게 하는 대문에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못하게 분리게 하는 원수 마귀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 모여야 될 이유와 사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말씀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분리되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뜻대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원의 때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는 수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모이지 않을 합류화를 시켜가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이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계계 모든 사정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이기고 모여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저 천국에 아버지 소망을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모든 사정을 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죄에 물들게 만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흘렀던 이래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박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계계야, 주님과 나 사이의 생명의 공급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빼앗아 저주와 사망권세로 나를 장악하는 사단마귀 계계야, 이 수많은 죄를 맺는 질병과 저주의 핑계거리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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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축복의 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만난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촛도망 같은 나의 인생이 허황되게 소모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의 자리 그 앞에 주님 앞에 잘하였다고 창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의 다급한 목소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해 이 자리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서 권면하여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심정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사 시대를 바라보며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 나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잃었던 영혼들 또 떠났던 영혼들 우리가 다 불러 모아 주님 앞에 찬양 영광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중앙교회를 아버지 중앙교회를 37년 동안 사용하신 주님 37년 동안 주님께서 쓰신 감사에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37주년 감사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지나가는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은혜를 나와 함께 또 내가 찾아야 될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축복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과 주의 사자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의 주심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모이게 힘쓴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서 정말 모여서 신앙생활 모여서 주님께 예배 모여서 주님의 생명을 제한없이 공급받아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연세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